간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까지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2024년까지는 이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애널리스트인 제프 캔데릭은 올해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이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채굴자들이 공급량을 비축하리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2023년 1분기에 12개 큰 채굴 업체들은 채굴된 비트코인의 약 106%를 판매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채굴 업체들은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2023년 말에는 판매량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언론사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금감원 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부서는 디지털 금융혁신국과 IT 검사국 등에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은 각각 지난해 초에 디지털 금융감독국과 디지털 금융검사국에서 개편된 바 있는데요.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포스코 DX가 올해 안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포스코 DX는 올해 초에 포스코 ICT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본격 나선 바 있습니다. 주가도 꽤나 크게 탄력을 받았었죠. 어제 급락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3배 가깝게 뛴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은 2조 4,100억 원 수준으로 현재 코스닥 1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2차 전지 테마주로 함께 묶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DX 관계자는 이전 상장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 큽니다. 함께 포스코 DX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쪽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보신 분들 에코프로 활약 대단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에코프로가 어제 장중에 10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16년 만에 코스닥 황제주에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에서 머물러 있던 에코프로는 이달 들어서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90만 원 선에 올랐습니다. 굿모닝 세븐에서는 지난달에 박순혁 이사를 모시고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숏 스퀴즈란 주가 하락을 기대했던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 상승 압박을 못 이겨내고 발빠르게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증권가는 하반기에도 2차 전지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테슬라가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셀에서 소재로 이어지는 수주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다양한 소재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분리막 등 많은 소재들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체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관련된 이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C 뉴스도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자회사인 SKC 엠펄스의 파인세라믹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합니다. SKC는 자회사 SK 엠펄스의 주력 사업인 파인세라믹스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고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행컴퍼니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매각 규모는 현재 4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SK 엠펄스는 SKC의 100% 자회사입니다. 반도체 분야 파인세라믹 소재산업 이 국산화를 주도해온 기업이기도 한데요. 회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이긴 하지만 SKC가 추진하는 신사업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고부가 반도체 소재 신사업에 영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